아동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근 사회에 충격을 안긴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로 어린이의 인권과 또 행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며 나선 도시들이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유엔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9월 협의회를 출범한 이후 도시별 아동 관련 특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충주에서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우리의 그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금년에 사실상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말합니다. 인증을 위해선 아동 권리와 관련한 법 체계와 예산과 상설 기구,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서울시 성북구가 첫 인증을 받았고 프랑스엔 벌써 250여 개 도시가 인증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양보하고 사랑하는 도시를 만드는 뜻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지자체는 충북에선 충주시와 음성군을 비롯해 지난 6개월 사이 30곳으로 늘었습니다. 학대 문제라든가 아직까지도 우리 뭐 사회에 아직까지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식이 국민 전체로 좀 확산되기를. 협의회는 오는 6월 세종시에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련 의제를 전국으로 전파할 계획. 정치권에선 그동안 소외됐던 어린이가 주요 의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